실험실이 인터뷰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만큼 실험실에 연구하시는 학부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뭐 그것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다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생물 쪽으로 이제 이제 학부를 하고 이제 와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물리 쪽도 있고 전기 전자 쪽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다양하네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그 학부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두지 않는 것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잘하면은 그것보다도 이제 관심, 이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박사, 최소한 석사나 박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2년, 5년 이렇게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또 하는 연구가 기존의 학부 때 배웠던 그런 공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학부 때 배웠던 공부랑은 기존에 알려진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을 해서 페이퍼에 얼만큼 잘 적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하면은, 이제 석사나 박사 연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식을 찾아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만큼 알고 있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걸 이 새로운 걸 찾아가는 데 얼만큼 이제 그 관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걸 찾다 보면은 이게 찾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한90% 이상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실패를 극복을 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다르지만은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아니 뭐 우선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없는데 그런 학생들이 주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로 학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을 실험실 학생들도 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창업을 하셨으니까 한번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그 학위 기간에 물론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바쁘겠지만은 한번 그런 걸 해볼 수 있도록 그좀 이렇게 인커리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실패자라 크죠. 리스크고 돈도 있고 막 이런 거지만은, 사실 요즘은 이제 학교나 정부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을 많이 할 수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게,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할때 개인 돈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창업을 함으로 해서 실패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을 해봐야 그렇죠, 되죠. 하다 보면은 이제 밖에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실패를 갖다가 적게 하고 훨씬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인크레이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학생들은 사실은 좀 그런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상 학생이 사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그런, 많이 그런 있죠. 우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아직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그런 그런 점에 어려운 점이 좀 면에서는 있네요. 네, 교수님 연구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질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격이 저렴하고 또 효율이 좋게 또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해수전지인데, 그 해수전지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바닷물의 소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다 그 해수전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담수화 장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있는 이온들을 제거시킴으로써 저희가 이제 식용으로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 농경이나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수화 장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음으로 하는 거는 그 리튬을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폐전지 물질에 저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이온 폐전지에서 이제 리튬만 선택적으로 추출을 해서 저희 나라가 리튬을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리튬 폐전지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복합 전해질인데 이제 흔히 많이들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이제 안정성에 관해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의 이제 폭발성이나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체와 액체를 섞은 컴포짓한 그런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정성과 효율을 둘러잡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 액체 금속 전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제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고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양극, 음극 전해질을 다 액체를 사용해서 그 밀도차를 통해서 분리시킴으로써 이제 훨씬 더 고체보다는 더 빠르고 효율이 좋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수전지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해수전지를 저희는 이렇게 작은 셀로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하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좀 크게 키워서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수를 넣어서 이거를 파도 치듯이 플로우를 해주면서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전해질을 이제 생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라믹도 직접 제조하고 폴리머를 직접 제조해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복합적으로 이제 안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 좋은 그런 전해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해수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인 나지콘이나 아니면은 이온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것들을 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온까지 열 처리, 1400도까지도 열 처리를 해서 그 세라믹이나 아니면 양극 음극 물질들을 여기서 직접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